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플라이플라넷입니다.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것, 쥐포 계류화입니다. 계류화 중에서 가장 비싼 라인이죠. 이 쥐포 46만원 정도 합니다. 요즘 환율이 올라가지고 어떤 사이트에서는 51만원에 팔고 있기도 하더라고요. 자, 이 비싼 고가의 쥐포 계류화 제가 2020년 8월에 구입했었는데 정말 신자마자 이 가벼움, 발목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 느낌 정말 좋았어요. 그런데 2021년 12월에 밑창이 떨어졌습니다. 와, 충격적이었어요. 계류 낚시를 갔는데 갑자기 발이 뭔가 이상한 거에 느껴지더니 여기가 쫙 벌어지게 된 겁니다. 아니, 어떻게 1년밖에 신지 않았는데 벌써 떨어지나 싶었죠. 아니, 아는 형님은 G3 계류와 한 7년간 신으셨는데 아니, 저는 이거 쥐포 진짜 비싸고 아주 튼튼할 것 같아가지고 샀었어요. 그런데 1년 만에 펠트가 떨어지고 만 겁니다. 와, 그런데 이게 내가 주행을 많이 다녀서 그랬나 싶었어요. 남들보다 제가 약간 두 배 정도 주행을 다니긴 했는데 아 그래 내가 주행 많이 다녔으니까 떨어졌나 보다 라고 생각했죠. 그런데 아는 동생 저랑 같이 계류 다니는 이제 켄카라라고 이제 검도 선수가 있으신데 그분 것도 1년이 안 돼서 이게 떨어진 겁니다.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든 거죠. 기존의 펠트화 같은 경우에는 이 밑창, 이 펠트가 이제 섬유질이다 보니까 얘랑 이 밑창이 붙을 때 고무 위에다가 바로 붙이진 않아요. 고무 위에다가 특수하게 뭔가를 처리를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 펠트를 붙이는 형태인데 이거는 딱 떨어지고 난 모습을 보니까 여기가 바로 고무랑 이 섬유 펠트랑 바로 붙여 있더라고요. 와, 진짜 이게 내구성 진짜. 그러면 그래 좋다 이거야. 한쪽 떨어졌어. 그래서 한쪽 다시 붙였어요. 그리고 나서 다녔죠. 그래 한쪽은 그래도 괜찮겠지. 그런데 6개월 만에 또 떨어진 거야. 다른 한쪽도. 야, 진짜 이거 문제 많구나 생각이 들었던 거죠. 게다가 보통 이제 G3 부츠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 발목 쪽에 있는 부분이 가죽으로 이루어졌어요. 그런데 이거는 레저도 아니고 뭐지? 완전히 다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. 제가 신자마자 그 물에 닿고 나서 바로 이게 사가버리더라고요. 참 이거 문제 좀 많고 뭐 여기는 특수 처리가 돼가지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많이 이게 벌써 떨어지려고 합니다. 자, 심스에서 나온 계류화 중에서 제일 비싸요. 46만원짜리인데 G3는 37만원 한 10만원 정도 더 비싼데 내구성은 정말 만약에 다른 분들이 이거 사신다 그러면은 말리고 싶은 것입니다. 그런데다가 이 펠트 떨어지고 나서 다시 붙일 때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. 왜냐하면 이 바닥이 이제 고무 펠트가 이렇게 고무가 이렇게 튀어나온 방식이거든요. 그런데 이 구멍을 뚫어야 되는 거야. 여기 스터드 박는 곳인데 이거 구멍을 뚫어야 했어요. 그래서 드릴을 가져다가 이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붙이는 거지. 아, 나름 진짜 이거 튼튼해 보이죠? 비브람 옆에 솔에다가 안에 들어있는 펠트라니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데 막상 좋지 않습니다. 만약 여러분들이 이 쥐포 계류화 구입하시게 된다면 극구 말리고 싶은 마음에 오늘 유튜브 영상을 준비했고요. 저는 이거 지금 여기 펠트 두 개 다 떨어져가지고 다 제가 붙였어요. 오려가지고 붙였고 이쪽도 최근에 마주 한 쪽 다 떨어져가지고 붙였고 아 이거 뭐 겁나서 신고 다닐 수 있나 모를 지경입니다. 자, 오늘 컨텐츠 쥐포 계류화 여러분들 선택을 하신다면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.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저는 G3 최근에 나온 모델보다는 그 전 모델
선택할 것 같아요. 가죽이 들어간 그 모델이 아시죠? 자, 오늘 이상 플라이 플라넷이었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